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밀담. 어머니와 딸들의 재회를 이야기하기에 적당한 말을 나는 찾지 못했다. 다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이 집안에 넘치고 매그의 아름다운 희망이 이루어졌음을 전해두기로 하겠다. 다음 날 아침 베스가 숙면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눈에 비친 것은 작은 장미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쇠약해진 베스는 포근한 어머니의 팔에 뺨을 비비고 오랜만에 평온함이 주는 만족감으로 가슴이 뻐근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베스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잠든 사이에도 꼭 쥐고 놓지 않는 작은 베스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으므로. 한나는 아침 요리에 최고의 솜씨를 발휘했고 매그와 존은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도와주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차도와 미스터 브루크가 남아 간호를 계속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 눈 때문에 기차가 연착한 것, 피로와 추위와 근심에 지쳐 역에 닿았을 때 로리가 밝은 얼굴로 마중 나와 있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다는 등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었다. 바깥은 햇살로 눈이 부셨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철야의 간호로 모두 지쳐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쁨을 맛보면서 매그와 존은 평온하게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마치 부인은 베스의 곁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는 눈을 뜨고 잃어버린 보석을 되찾은 양 딸을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했다. 한편 로리가 에이미에게 달려가 슬프고도 기쁜 소식을 모두 전하자 오히려 마치 할머니가 에이미보다 먼저 훌쩍훌쩍 울며 입버릇인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를 말했다. 에이미는 이때까지와는 달리 아주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그 조그만 기도서에서의 수양이 결실을 가져온 듯 했다. 눈물을 쓱 닦고 마치 작은 숙녀처럼 행동했으므로 포리까지도 감명을 받아 작가구나 라고 했고 이리 나와라 산책 가자 하며 최대한 애교를 떨었다. 포리의 말대로 그녀는 눈부신 눈 속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로리를 보자 소파에 눕도록 권하고 그 사이에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로리는 깊이 잠이 들었다. 마치 할머니는 커튼을 전부 닫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신기하게도 친절의 발작을 일으킨 모양이었다. 로리는 어쩌면 밤까지 계속 잤을지도 모른다. 만일 에이미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환성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에이미는 행복했다. 엄마의 무릎에 안겨 이제까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냥한 포옹을 상으로 받았으니까 에이미는 곧 자신의 기도서로 어머니를 안내했다.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장소를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인생에는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 하지만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 에이미도 그걸 깨달은 모양이구나. 마치 부인은 에이미의 손에 있는 물건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에이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꺼냈다. 이 반지 오늘 할머님이 주셨어요. 방으로 불러서 키스해 주시고 이걸 끼워 주셨어요. 착한 애라면서. 이것 늘 끼고 있어도 돼요, 엄마? 고운 반지구나. 하지만 좀 더 큰 띠가 좋지 않을까, 에이미?
아이답게 포동포동한 손을 보면서 마치 부인은 말했다. 난 그저 자랑삼아 끼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마치 할머니를? 마치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난 요즘 이기심이란 무거운 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기주의자라는 게 제일 나쁘다는 것을 알았어요. 베스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니까 아프면 모두가 그처럼 걱정을 하잖아요. 만약 내가 아프면 모두 베스의 반만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또 당연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베스처럼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난 결심이 굳지 못하니까 이걸 끼고 있으면 항상 그 결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 하지만 벽장의 기도소가 더 믿음직하구나. 아무튼 열심히 해봐. 꼭 성공할 테니까. 자, 이제 베스한테 가봐야겠구나. 힘을 내요. 응? 곧 데리러 올 테니까. 그날 밤 매그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존은 2층 베스의 방으로 들어가 뭔가 난처한 기색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망설이고 있었다. 왜 그러니 조? 할 얘기가 있어요, 엄마. 매그 얘기니? 어쩜 그렇게 금방 아세요? 네, 작은 일이지만 걱정이 돼서. 베스가 자고 있으니 낮은 소리로 얘기해봐. 약간은 엄한 어조로 마치 부인이 말했다. 어머니의 발끝에 앉으며 존은 말했다. 작년 여름에 매그가 로렌스 가에다 장갑을 두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한 짝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로리가 미스터 브루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끼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한 번은 떨어뜨려서 로리가 놀려주었더니 미스터 브루크가 고백을 했대요. 매그를 좋아하지만 아직 어리고 자기도 가난하므로 말을 못하겠다고. 엄마, 너무한 얘기죠? 매그도 애정을 느끼는 것 같니? 걱정스러운 듯이 마치 부인이 물었다. 어머머머, 사랑이니 연애니 그런 건 몰라요. 흥미와 경멸이 묘하게 뒤섞인 말투로 조가 말했다. 소설에서는 그런 감정에 빠진 처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얼굴이 새빨개지기도 하고 졸도하기도 하고 여의거나 전혀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매그에게는 그런 증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럼 매그는 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 누구요? 존은 깜짝 놀랐다. 미스터 브루크 말이야. 이젠 존이라 불러.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 어쩌나? 엄마는 틀림없이 그 사람 편들 줄 알았어요. 그 남자 비겁해요, 방법이. 엄마 아빠를 돕는 척하며 자기 편을 만들었잖아요. 존은 화가 나서 자기 머리카락을 쓱쓱 잡아당겼다. 예,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야. 존은 로렌스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우리를 성심껏 도와주었어. 그러니 우리도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매그에 관해서도 남자다운 태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매그를 사랑하고 있지만 구원하기 전에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다만 매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어. 존은 훌륭한 청년이야. 다만 매그가 그렇게 일찍 약혼을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지만. 그럼요. 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아, 내가 매그와 결혼해서 집에다 확 잡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엉터리 같은 고집에는 마치 부인도 웃었으나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 이건 비밀이니까 매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 존이 돌아와서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매그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 매그가 흔히 말하는 그 남자의 멋진 눈에서 그의 진심을 깨닫는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매그는 마음이 고와서 누군가가 진정을 다해 바라보기만 해도 햇볕 속에 버터처럼 녹아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비참하게 될 거야. 아, 우리가 모두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걸. 존은 아무래도 존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마치 부인이 한숨을 쉬자. 엄마도 싫군요. 아, 다행이야. 그 남자를 어떻게든 쫓아내보내고 매그에겐 말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조, 너희들이 언젠가 가정을 갖게 되어 독립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이번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아쉬울 뿐이야. 매그는 아직 17이고 존이 가정을 갖자면 몇 년 뒤라야 할 것이고 아빠와 엄마는 매그가 20살이 되기까지는 참고 기다려주길 바래요. 존도 매그도 둘 다 성실하니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아름답고 착한 매그, 그 애를 위해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좋겠는데. 엄마는 매그가 부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머니의 말끝이 떨린 것 같아서 존은 물었다. 돈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 나는 너희들이 돈에 쪼들리거나 돈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존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착실하게 생활을 확립해 매그가 고생하지 않을 만큼의 수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 나는 딸들을 위해 막대한 재산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명성 따위를 바라는 욕심쟁이는 아니야. 하지만 만일 지위나 재산이 애정이나 인격과 함께라면 물론 대환영이고 기쁘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소박한 삶의 기쁨을 느꼈으면 해요. 다소 부족한 생활일지라도 훌륭한 남성과 진실된 사랑을 나눈다면 그게 진정한 풍족일 테니까. 알겠어요,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그에 대해선 다소 실망했어요. 언젠가는 로리와 결혼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평생 호강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로리는 도저히 매그의 상대로는 생각할 수 없어. 아직 어린애 같으니까. 조, 그런 일은 시간과 각자의 마음에 결정을 맡겨야 해. 쓸데없는 참견은 금물이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렌스 따위를 모두의 머리에 불어넣어서 소중한 우정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해요. 네, 알았어요, 엄마. 우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리미라도 머리 위에 얹어둘까요? 그러면 시집 같은 건 안 가도 될 텐데. 하지만 언젠가는 장미 봉우리는 장미꽃이 되고 새끼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가 되는 현실이라니. 아, 슬퍼. 다리미와 고양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니? 다 쓴 편지를 들고 매그가 들어오면서 물었다. 뭐, 나의 헛된 수작이야. 그만 가자, 매그. 존은 살아있는 퍼즐처럼 구부렸던 팔다리를 폈다. 잘 썼어요. 이 끝에는 내가 존에게 안부 전한다고 덧붙여주렴. 엄마, 존이라고 부르세요. 매그는 미소를 띠고 순진하게 어머니를 보았다. 그래, 그 사람은 우리를 자기 부모처럼 대해주었고 우리도 퍽 호감이 가서. 매그의 시선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마치 부인은 대답했다. 아, 다행이야. 그분 친척이 없어서 참 외로웠을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엄마가 집에 계시니 마음이 푸근해요. 매그의 반응은 담담했다. 매그가 나가자 마치 부인은 만족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저 애는 아직 존을 사랑하지 않는군. 하지만 틀림없이 곧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